환경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감독 선임되어 영광이며 특히 명문 구단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29년 이맘때 삼성 라이온즈에서 처음 운동을 시작했고 직원과 많은 일을 거치고 다시 또 감독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이 참 믿기지 않을 정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비해서 저희 구단이 조금 좋지 않은 성적이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에 아마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수 이름을 한 명씩 거명하는 것은 그 다른 선수들한테는 조금 신뢰가 되는 거고 저는 첫 번째 기본이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라이온즈 안에 있는 조직과 팀원입니다. 팀원에서 존중을 해주고 신뢰를 받고 이런 신뢰가 구성이 되야만 기술 지도도 되고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래서 지금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고 누굴 좀 눈여겨본다는 것은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캐치볼을 한 다음에 바로 작전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추구하는 건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야구는 사실 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결과이더라고요. 예, 결과에 조금 매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무조건 좋은 과정 속에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과정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근데 육성이라는 것은 사실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육성이라는 것은 팀에서 뭐 선수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육성은 1군 선수도 육성이에요. 왜냐하면 선수 본인 스스로 싸워서 자신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포지션, 같은 연령대, 같은 내야수, 외야수 여기에도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그게 내부 경쟁이고요. 그러면 뭐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팀이 강해지고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선수 잠재력 이상의 최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물론 지금 와서 무슨 몇 등 하겠다 말하고 싶지만 그런 추상적인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멀리 높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낮게 보고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높게를 보고 멀리 보고 있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얼만큼 준비를 잘하고 내실 있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 선수들, 피처스 선수들, 제가 저 운영팀장이나 전력부서 팀장 하면서 저는 모든 선수, 91명 선수를 다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되고 그 선수의 능력치를 알아야 선수단 운영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인력 배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카우트 대회가서 1, 2년차 선수들은 제가 못 본 선수가 많습니다. 아마 때 못 본 선수가 있고 그렇지만 스카우트 팀의 자료, 리포팅 자료 보면은 이 선수의 장점을 먼저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선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팀장이니까. 너희들의 눈물과 땀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시켜야 된다. 너희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건 너 스스로 인정을 시켜야 된다. 그거는 남이 인정시켜주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능력을 인정시켜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 느리게 가고 있지만은 계속 성장 중이다.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마.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린 포기는 없다. 저는 선수들하고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예.
격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야구인들은 보면 스윙 많이 한 야수들 보면 손바닥이 조금 이렇게 많이 상해 있고, 그 척도에서 아, 훈련량이 맞나 적나 좀 판가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자, 손바닥 한번 보자. 그럼 자신 있게 연습을 많이 한 선수는 과감하게 내고요. 좀 요즘 최근에 조금 아파서 좀 연습을 안 한 선수는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 이렇게 자신을 딱 자신 있게 손바닥을 내면 제가 자신 있게 손을 잡아줍니다. 수고했다. 그렇지만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계속 한번 가보자.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자. 네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힘든 시간, 인내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야만 네가 기존에 있는 1군수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게 우리 팀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 선수들이 좀 고마워하고, 저도 얘기하면서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운동회가 잘 못했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얘기를 그 당시에 누군가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대에는 아무 그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선배님들이나 코치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의 잔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아, 이 코칭하고 티칭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된다. 아마 선수들이 작은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저는 감지했습니다. 선수단 내에 기량적인 동력도 있어야 되지만 정신적인 동력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선수 기강 문제는 이 다 큰 선수들, 저희들 누가 군대 같이 얼차를 주고 누가 집합을 시켜서 뭐가 가겠습니까? 그건 선수단 내부에서 규정을 강화하고, 예. 그래서 그 역할이 주장이 됐든 그 중심이 되는 동력 선수가 됐든 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감독 코치가 무조건 뭐 열심히 뛰어라, 베스트 뛰어라, 뭐 해라 해도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플레이하는 선수단 라카룸에서는 선수들이 알아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아마 프로페셔널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는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선수들 안아주고, 안아줄 때 안아주고, 문책할 때 문책할 겁니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